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중구 삼덕동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경대병원역까지 도보 5분 거리 위치해 있고 대구 시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이라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가격이 11억에 나와있고요. 현재 융자는 3억으로 되어있으나 융자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억원대로 인수가 가능하면서 이자 공제 후 443만원 나오는 수익률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분과 매매금액 협의가 다 되어 있으니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경대병원을 끼고 있으면서 또 대구 동성로와 인접해 있어 임대 소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대구에서는 임대 영순이라고 다들 알고 있듯 오늘 건물 위치에 대해서는 두말할 소지가 없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과 4층 역시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투자용으로 적합한 물건으로 투자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물건지 앞으로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바로 앞에 대형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뒤쪽이 동성로 시내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앞에 아파트 한 채 이제 보이실 거예요. 대봉 센트로 팔레스 대봉동이죠. 바로 앞이 경대병원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대병원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또 경대병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목길 내거리 바로 두 번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바로 앞에 서도로 6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6대로 이제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조금 노후화 됐습니다. 2011년도 사용 승인이 났는 건물로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살짝 해 놓으시면 값어치가 충분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2가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관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102호 근린생활시설 1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안쪽으로 보시면은 또 102호 근린생활시설 1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102호 근린생활시설 들어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손만 조금 보시면 추후에 시세 차익은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라서 금표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2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전체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203호, 202호 이렇게 2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앞쪽으로 2가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가 길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끼리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층도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 투룸 2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 역시 동일합니다. 2, 3, 4층 전체적으로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 전체 4가구씩 이렇게 각각 4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서 오늘 건물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입자분들 옥상 나가는 문 앞에 이렇게 매트리스하고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쯤에서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2가구와 원룸 6가구, 투룸 6가구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75.6제곱미터, 구단위로 53.12평, 건물 연면적 399.2제곱미터, 구단위로 120.7평, 사용승인 2011년 10월 2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융자 3억, 보증금 3,400에, 인수가 7억 6,600, 월수익
566만원에 은행이자 9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7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상 초반부에 5억원대로 순수입이 443만원 정도 나온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전화주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내 한복판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